겹사피니아 아분가리 하려고 합니다. 보니까 뿌리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꽃도 많이 핀 상태라서 그냥 이거를 위에 흙만 여기 흙, 여기 흙을 좀 걷어냈고요. 여기 보면 지저분한 거 이렇게 띠내세요. 띌때 이렇게 띠면 돼요. 보이죠? 이렇게 여기 놓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너무 잘 떨어져요. 그래서 이거를 제가 흙을 어떤 거 하려고 하냐면 이 제라늄 전용 화분갈이 흙을 사용하려고 합니다. 슬릿 화분을 사용하고 밑에 양파만 깔고 제일 밑에 이제 녹수토를 좀 깔아주려고 합니다. 녹수토 조금 깔고 그다음에 흙을 넣고 넣고요. 이게 높이를 이렇게 맞춰봐야 돼요. 어느 정도 이렇게 이 흙을 중간 넣으시면서 요렇게요. 여기 안에 흙과 얘가 이렇게 넣었을 때 어느 정도 높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 높이를 보셔야 돼요. 여기 높이와 화분 높이 화분에서 살짝 들어갈 만큼만 해주셔야 돼요. 이렇게 하면 됐죠? 그러면 여기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총진삭을 넣고 이렇게 버무려 주고 그다음에 유기질비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바로 뿌리 안 닿게 이렇게 해줍니다. 뿌리에 닿지 않게 이렇게 한 다음에 넣고 흙을 채워주시면 됩니다. 어느 정도 채워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양가로 이렇게 흙을 다져주는 거죠. 이렇게 다 합니다.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자, 요런 거 있죠? 방망이나 요런 걸로 옆을 이렇게 쳐줘요. 잡고 쳐주고 그 다음에 위에도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이죠? 따져지는 게. 이렇게 그러면 밑에도 넣었고요. 그러면 양옆으로 또 살짝이 유기질 비료를 지금 한참 꽃을 피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를 조금만 넣어줍니다. 돌아가면서 화분 가로 돌아가면서 유기질 비료를 또 넣어줍니다. 이렇게 그다음에 또 흙을 채워줍니다. 이걸 이렇게 채워줍니다. 이렇게 채운 다음에 이렇게 목을 잡고 이렇게 당당당당 치세요. 당당당당 이렇게 쳐주세요. 돌아가면서 꼭 받쳐잡고 하셔야 됩니다. 쳐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작업이 뭐냐면 저는 여기 자유맘님들이 화분 밑에다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흙을 이렇게 밀어 넣는 걸 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공개와
뿌리가 공기에 안 닿도록 이렇게 보이시나요? 여기를 이렇게 뿌리 있는 부분을 숟갈로 눌러봤자 많이 안 눌러요. 손으로 누르면 많이 누르게 되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부 다 이렇게 흐글러서 이렇게 눌러줘요. 흙으로 이렇게 다시 흙으로 꼭꼭꼭 여기 밑에 부분을 보이시나요? 손때문에 안 보이네. 요 밑에 요 안쪽으로 깊숙이 넣어서 이렇게 섞인다. 최대한 안으로 밀어 넣어야 돼요. 최대한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쑥 밀어 넣어서 이렇게 뿌리에 흙이 안 들어간게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하면 제가 해보니까 그냥 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져준다는 느낌. 공기가 혹시나 이제 뿌리하고 이 사이로 공기가 안 들어가게 다져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고 나서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났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진짜 마지막에 녹소토로 이제 제가 녹소토로 해보니까요 좋은 점이 있어요. 흙이 마르는 것을 빨리 알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물을 줬는지 안 줬는지 빨리 구분이 가능해요. 그리고 녹소토로 하고 이제 물 주는 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. 물주기 할 때는요, 요렇게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해서 물이 밑으로 흘러내리게 물이 흘러내릴 때까지 계속 쭉 줍니다. 크게 제가 뿌리를 안 건드렸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몸살도 덜합니다. 이렇게 해서 계속 물을 주시면 돼요. 물이 이렇게 밑으로 나온 게 지금 보이잖아요. 지금 밑으로 물이 나왔습니다. 물이 밑으로 나오는 게 보이잖아요. 그러면 천천히 몇 번 더 줍니다. 완전하게 얘네들이 씻겨져 나올 때까지. 보시면 여기 물이 많이 나왔죠? 그러면 다 했습니다. 끝입니다.